지난밤 벌어진 비상계엄 사태에 지역사회도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시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고 시민사회단체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강력 규탄하며 퇴진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윤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얀 입김이 쏟아지는 이른 아침 원주시청 앞에 40여 명이 모였습니다. 밤사이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일련의 사태를 겪은 원주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이 급하게 모여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지역에서도 시민들이 광장으로 나와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요건도 절차도 무시한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즐겁게 한 해를 마무리한 자리를 보내고 있었는데 계엄령이 선포됐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잘못하고 있는 게 많이 있다고 생각해서 저도 힘을 모으고 싶어서 나오게 됐습니다. 갑작스런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부터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계엄 해제 담화 발표까지 숨가쁜 6시간 동안 시민들은 밤새 뜬 눈으로 뉴스에 귀 기울이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어제 밤부터 지금까지 한숨도 못 잤고 가슴이 벌렁대고 가슴이 뛰어가지고 진짜 국격을 땅에 떨어지고 그냥 국민이 하나가 돼서 진짜 윤석열 탄핵 소추해야 됩니다. 믿을 수 없다. 황당해서 오히려 웃음이 났다는 자조 섞인 반응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쉬운 일이었나 하는 생각에 좀 날아가지고 장난치는 것 같아서 그 대통령이라는 그 직위가 더 이렇게 가벼워 보인 느낌이 들었고요. 사실 좀 저는 걱정보다는 너무 웃겼어요, 솔직히. 계엄령을 내릴 만한 국가 비상사태가 무엇인지 어려운 민생과 동떨어진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이었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얘네를 1970년대처럼 그런 마치 퇴보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여기 장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먹고 싶어도 못 먹잖아요. 어려우니까 다. 강원도청 앞에서도 시민사회단체가 마련한 집회가 열렸고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비상시국대회에 합류하는 사람들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비상계엄 사태. 큰 후폭풍이 예상되는 가운데 시민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전국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